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세상의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덕을 지키고 어떠한 행동을 하며 어떠한 행위를 부지런히 해야 할 것인가? 손위의 사람을 공경하고 시기하지 말며 스승을 만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얻어서 열심히 설법을 들으라. 고집을 버리고 겸허한 태도로 때를 맞추어 스승을 찾아가라. 진리와 절제와 맑고 깨끗한 행동을 늘 마음에 두고 이를 실천하라. 진리를 즐기고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에 머무르고 진리의 길을 알며 진리를 비방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말라. 훌륭하게 설해진 진리에 따라 생활하라. 웃음 농담 울음 혐오 거짓말 사기 탐욕 오만 격분 난폭 더러움 탐닉을 버리고 교만을 떠나 자신을 안정시켜 행동하라. 훌륭한 설법을 듣고 이해하면 힘이 된다. 듣고 한 것을 실천하면 힘이 된다. 사람이 성급하거나 게으르면 지혜도 배움도 늘지 않는다. 성인이 말씀하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가장 뛰어나게 된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온화함과 명상 속에 머무르면서 배움과 지혜의 본질에 이른 것이다.